자, 계속해서 처리 기능 구현 섹션 2 처리 기능 구현 부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풀어 볼 문제들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에 관련된 문제, 뭐 조건식이라든지 조회식을 풀면서 해 보았는데요. 다 그것과 유사한 작업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문제 4번에 뭐 2번이나 3번 정도로 나오게 되고 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제의 변별력을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또 합격률도 좀 조정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앞에서 했던 부분은 연장선상이고 또 프로시저와 쿼리를 적절히 활용해서 풀수 있다면 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 이렇게 열어두고요. 이 대여 관리라는 폼에서 처리 기능을 만들어 봐라라고 했습니다. 자, 대여 관리라는 폼이고요.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비디오 정보, CMD 비디오 정보. 자, 어떤 그 컨트롤인지 모를 때는 자세히 열어보면 되죠. CMD 비디오 정보. 바로 얘죠, 얘.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비디오 폼을 여는 기능을 구현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의 비디오 번호, TXT 비디오 번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만 표시되도록 하시오. 매크로 이용해서 작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어쩌고저쩌고.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고 매크로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매크로 작성기를 열어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폼을 여는 기능이라고 하면 당연히 매크로 함수는 open form. 자,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자, 여기서 그 열려는 폼이 뭐냐? 비디오 폼을 열어라. 이것은 문제 지시사항에 나와 있죠. 비디오 폼을 여는 기능을 만들어라라고 했고요. 그다음 보기 형식이나 뭐 그것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두면 되고. 자, 여기 조건문이 필요하죠. 여기 보면 현재의 비디오 번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만 표시되도록. 자, 그럼 뭐 여기 이 폼의 뭐 레코드 원본을 찾아보면 있겠지만 비디오 번호라는 비디오 번호라는 필드가 있겠죠. 그 필드와 그다음에 txt 비디오 번호에 들어가는 값 둘을 비교를 해서 같은 경우 이 얘기가 또 되는 것이죠. 일단 한번 해두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뭐요? 비디오 번호라는 필드 값과 그 다음에 그 대여 관리 폼의 txt 비디오 대여 관리 폼의 txt 비디오라는 txt 비디오 번호 얘죠? txt 비디오 번호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값으로 열어주면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자, 여기 매크로 이름을 비디오 정보로 하라고 했죠. 비디오 정보.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자, 얘 눌러주면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매크로 비디오 정보 매크로가 onClick의 그 이벤트 부분에 속성이 업데이트되어서 표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액세스 개체를 열어보면 여기 우리가 지금 만든 비디오 정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풀이를 한 것은 자, txt 비디오 번호 txt 비디오 번호가 어디일까요? 자,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txt 비디오 번호, txt 비디오 번호. 되죠? 여기에서 선택한 값과 같은 값으로, 비디오라는 폼을 열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비디오라는 폼을 다시 디자인 보기로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 레코드 원본이 비디오라는 테이블이죠. 비디오 테이블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렇게 아니라 다를까 비디오 번호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필드 값과
그 다음에 뭘 비교한다? 여기 있는 이그 여기 대여 관리 폼의 비디오 번호, txt 비디오 번호라는 컨트롤과 값을 비교한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잘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앞에 문제와 뭐 거의 유사한 문제죠. 앞에는 매크로로 풀이를 하라라고 했고, 이두 번째 문제는 이제 프로시저로 작성을 해라. 뭐 그런 차이만 있는 것이죠. 아, CMD 고객 정보. CMD 고객 정보. 자, 그 컨트롤 못 찾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 고객 정보 있죠? CMD 고객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 관리 폼을 여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앞에와 똑같습니다. 고객 관리 폼의 고객 아이디가 현재 폼의 전화번호, TX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고객만 표시되도록,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러면 결국 또, 전화번호와 TX 전화번호를 비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onClick에 이번에는 그 이벤트 프로시저, 여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매크로를 했고 이번에는 뭘로?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업을 해준다. 그래서 do command, open form이죠? open form. 자, 폼 이름 적어줘야 되죠. 어떤 폼을 열어라? 고객 관리 폼을 열어라. 계속 문제의 지시사항이 나온 것이고요. 뒷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앵노말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필트 이름 응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리 표시자만 입력을 해주고, 이제 그 컨디션 부분만 입력을 해주면 되죠. 문제에서 이 고객 관리 폼의 고객 아이디와 현재 폼의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고객만 표시가 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 아이디라는 필드 값과 그 다음에 TXT 전화번호에 들어가는 값이 같은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말하자면 고객 ID라는 이 필드 값과 뭐가 TXT 전화번호라는 이 컨트롤에 들어가는 값이 동일하도록 해주면 된다. 그래서 고객 ID라는 것은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을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고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는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 그다음에 식을 AND로 연결해준다. 조건식, 조회식 작성하는 것이 액세스 공부의 반, 50%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히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폼이라는 것을 지정해주기 위해서 me.me.이라고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도 별 문제 없이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또 앞에서 우리가 조건식이나 조회식을 풀 때, 왜이 필드를 사용하는지, 왜이 컨트롤을 사용하는지, 이것을 또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제에서 고객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 관리 폼이 열린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 얘를 클릭하면 고객 관리 폼이 열린다. 자, 그럼 고객 관리 폼이라는 것은 이 폼이죠? 얘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세요. 자,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면,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레코드 원본이 고객이라는 테이블이에요. 고객 테이블을 열어봐요. 고객 테이블을 열어보면 고객 아이디라는 것이 있고, 이 고객 아이디라는 것이 결국 뭐다? 전화번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폼으로 돌아가서, 자, 고객 아이디가 전화번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현재 폼으로 돌아가서 이 TXT 전화번호, 얘가 TXT 전화번호겠죠? 여기에 이 컨트롤에 들어가 있는가? 이 컨트롤 원본은 전화번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폼을 한번 봅시다.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은 대여 목록이라는 쿼리예요. 대여 목록 쿼리를 열어보면 이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가 아까 고객 테이블에서 확인했을 때
고객 아이디였죠. 네. 그래서 이 고객 아이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그 고객 정보 버튼을 클릭해서 고객 관리 폼을 연다라고 했을 때 열리는 폼, 클릭해서 열리는 폼, 바로 고객 관리 폼이죠. 고객 관리 폼 쪽을 레코드 원본에 있는 필드 값과 현재 폼이 뭡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작업하고 있는 대여 관리 폼이죠. 현재 폼의 컨트롤 값을 비교한다.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의외로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시사항. 고객 대여 현황, CMD 대여 정보. 아마도 얘일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예, 맞네요. 자, CMD 대여 정보. 자, 이것을 클릭하면 고객의 대여 횟수와 연체 횟수. 자, 아마도 여기 이 부분이겠죠. 대여 횟수와 연체 횟수를 표시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 TX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대여 번호 필드의 횟수를 계산하여 대여 횟수, TX 대여 횟수. 자, 얘가 TX 대여 횟수고요. 얘가 TX 연체 횟수입니다. 얘를 클릭하면 얘와 얘그 값이 계산이 되어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고 연체료가 0을 초과하는 대여 번호 필드의 횟수를 계산해서 연체 횟수 컨트롤을 표시를 하고요. dcount 함수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dcount 함수. count 함수는 레코드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계산해주는, 세워주는 그런 함수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D자가 붙었죠. D카운트. 우리 그 엑셀에서도 D자가 붙으면 뭡니까? 바로 조건이 있는 계산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D카운트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맞는 카운트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자면 얘를 어쨌든 클릭하면 어떤 이벤트가 벌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벤트 프로시저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죠? 우선 txt 앞에 폼에서 다시 보면 우선 얘가 txt 대여 횟수죠. txt 대여 횟수부터 처리를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txt 대여 횟수였죠? 대여 횟수에 어떤 값을 자, 우리 그 비주얼 베이직을 할때 항상 이렇게 값을 계산할 때는 왼쪽과 등호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대입이 된다. 이 개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대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TX 대여 횟수에 대입될 값, 반환될 값을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dcount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dcount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값을 TX 대여 횟수에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dcount 함수, dcount 함수로 값을 구하면 되고요. 자, dcount 함수는 큰 따옴표로 일단 세 구역을 구분을 해둡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앞에는 필드명, 두 번째는 테이블명, 세 번째는 조건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필드를 테이블에서 조회해서 값을 뽑아내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대여 테이블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자, 먼저 txt 대여 횟수부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TX 대여 횟수 3번의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보는 거예요.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대여 번호 필드의 횟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테이블은 대여가 되는 것이고 필드는 우리가 지금 값을 레코드를 계산할 필드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대여 번호가 되는 거죠. 대여 테이블에서 대여 번호 필드의 디카운트, 카운트, 레코드 개수를 계산해 주면 된다. 어떤 조건에 맞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처음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대여 번호라는 필드를 어디에서? 대여 테이블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 적어주면 되는데요. 여기도 다 문제에서 지시사항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 TX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대여번호 필드의 횟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대여 테이블로 들어가 보면, 이 전화번호라는 것이 있죠. 이 전화번호와 이 폼에, 이 대여 관리 폼에 TXT 전화번호 있었죠? 얘가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주면, 당연히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대여번호 필드의 횟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뭔지 알겠습니까?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을 잘 잡아봐야 돼요. 그죠? 잘 잡아봐야 돼요. 이 전화번호, 결국 우리가 이 폼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우리가 딱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콤보 상자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것에 해당하는 대여 횟수와 연체 횟수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그 대여 테이블에 있는 전화번호와 이 대여 관리 폼의 전화번호를 비교해서 같은 경우의 대여 횟수와 연체 횟수를 디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레코드의 개수를 계산해주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전화번호라는 필드의 값과 그 다음에 TXT 전화번호라는 컨트롤의 값이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그 디카운트 함수를 원래 계산할 때 정석대로 하자면 물론 뭐 그냥 입력을 해도 액세스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정석대로 하자면 필드 부분에 이렇게 큰 대괄호로 둘러싸주고요. 자, 이것도 필드죠. 테이블은 빼고요. 그다음에 이그 컨트롤 부분에도 대괄호로 둘러싸주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따지는 조건식 작성 방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도 되고요.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교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러 폼들이 열려 있을 때는 현재 폼의 어떤 그 컨트롤이 혹은 그 열려 있는 여러 폼들 중에 어떤 컨트롤이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경로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정석대로 어떤 폼들 아래에 대여 관리 폼이 있고 대여 관리 폼 아래에 TX 전화번호라는 컨트롤이 있다라는 경로를 지정해 주는 것이고요. 자, 실제로는 뭐그폼 하나만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처리를 해도 크게 문제의 결과에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조건식 작성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실제로 또 정석대로 우리가 또 해보자면, 자, 정석대로 조건식대로 풀어보자면, 전화번호 필드라는 것이 테이블이었나요? 이 전화번호 필드를 디자인 보기로 보게 되면 전화번호가 텍스트 데이트 형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텍스트 데이트 형식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 TX 전화번호를 이렇게 어떻게요? 작은 따옴표로 그 컨트롤을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를 큰 따옴표로 둘러싸야 된다. 근데 큰 따옴표가 미리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여기도 여기 하나만 해주면 되죠. 엔드로 처리를 해주면 된다. 자, 우리가 배운 정석 조건식대로 하자면 이렇게 식을 꾸며줘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면 필드와 컨트롤에 대괄호로 둘러싸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흔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필드와 컨트롤 이름이 동일한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괄호로 둘러싸서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정석식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원리로 이번에는 txt 연체 횟수라는 컨트롤의 값을 dcount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영역 지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지시사항을 또 한 번 더 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역시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고 연체료가 0을 초과하는 대여번호 필드의 횟수를 계산해서 연체 횟수 컨트롤을 표시하시오. 자, 어쨌든 결론은 대여 테이블에서 대여번호 필드의 횟수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위쪽과 동일합니다. 대여 테이블에서 대여번호의 그 횟수, 레코드 수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여번호 필드, 그 다음에 대여 테이블 이용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전화번호와 txt 전화번호가 동일한 것, 이것도 위쪽과 뭐 동일하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전화번호와 txt 전화번호가 동일한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조건이 붙은 것이, 자,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고 연체료가 0을 초과하는 이라고 했죠. 그럼 이 얘기는 전화번호도 해당되고 연체료도 0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값을 구해주라, 이런 경우가 되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는 AND 그리고라는 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체료라는 필드의 값이 크다 0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석식으로 또 우리가 풀이를 할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은 다 컨트롤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또 한번 우리가 제대로 된 식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아, 제대로 된 식이 아니라 정석식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컨트롤 부분, 전화번호가 우리가 텍스트 데이트 형식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컨트롤 부분을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주고요. 그렇죠?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를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요. 큰 따옴표가 미리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죠?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를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따옴표 미리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그럼 나머지를 역시 엔드로 식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공부했던 조회식, 조건식대로 또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시 대여 테이블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대여 테이블 보다 보면 이렇게 자,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 연체료가 0을 초과하는 자, 02589452525 02589452525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02589452525 구지회 고객 대여 현황 눌러보면 자, 여기 뭔가 식이 잘못된 게 있나 봐요. 식 풀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디버그가 나왔을 때는 일단 여기 정지 버튼을 눌러주고요. 필드 이름이 잘못됐네요. 대여번호네, 대여번호. 다시 가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여 횟수는 3이다. 02589452525 대충 찾아봐도 589452525 여기 있죠. 대여 횟수가 3회, 15, 16, 10, 17, 4525 더 없죠. 4525 그죠? 예. 이렇게 이 세 개의 레코드에서 여기서 말하는 대여 횟수가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연체 횟수, 연체료가 0을 초과하는, 0을 넘는 경우, 한 건이 있죠. 바로 이것이 계산이 되어서 여기 이렇게 값이 구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 대여 삭제, CMD 레코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대여 내역 삭제 쿼리를 실행하고요. 리쿼리 메서드를 사용해서 폼의 데이터를 다시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우선 CMD 레코드 삭제 컨트롤을 클릭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CMD 레코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거기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CMD 레코드 삭제. 자, 얘죠? 대여 내역 삭제. 얘를 클릭하면, 온 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요. 자, 대여 내역 삭제 쿼리를 실행하시오. 대여 내역 삭제 쿼리를 실행하시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리쿼리 메서드를 사용해서 폼의 데이터를 다시 표시하시오. 그럼 우선 여기서 대여 내역 삭제라는 이 쿼리가 있죠. 이걸 디자인 보기를 한번 봅시다. 보면 뭔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보면 일단 대여 내역 삭제는 여기 보세요. 삭제 쿼리고요. SQL로 보게 되면 delete 문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여 번호와 그다음에 이 폼의 대여 번호가 같은 경우에 대여 테이블로부터 대여 번호를 삭제하는 그런 실행 쿼리, 삭제 실행 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와서 확인을 해보아도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어쨌든 그 폼에 있는 대여 번호라는 것과 같은 경우에 대여 번호를 삭제하는 그런 실행 쿼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값을 풀이를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대여 내역 삭제라는 것은 삭제 쿼리죠. 삭제 쿼리, 업데이트하고 또 삭제하고 이런 쿼리들을 우리가 실행 쿼리라고 합니다. 실행 쿼리. 자, 실행 쿼리를 말 그대로 여기서 실행 쿼리를 실행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오픈 쿼리라는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자, 오픈 쿼리는 매크로이기도 하고요. 이 매크로를 이 오픈 쿼리라는 매크로 함수를 이벤트 프로시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커맨드 개체에서 오픈 쿼리 메서드를 불러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미리 만들어져 있는 대여 내역 삭제라는 쿼리를 우리가 실행시켜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여 내역 삭제라는 그 쿼리를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do command 개체에 open query, query. 자, 이 open query 한 다음에 들어갈 인수는 쿼리 이름이 들어가 주면 되거든요. 쿼리 이름이 뭡니까? 지금 대여 내역 삭제. 라는 쿼리를 그대로 이용해 주면 되죠. 자, 뒷부분 다 생략하게 되면 디폴트로 ActViewNormal과 ActEdit라는 자, ActViewNormal은 데이터 시트 보기로 그냥 이 쿼리의 결과가 열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ActEdit는 그렇게 해서 열린 것에 뭐 레코드를 편집도 할수 있고 추가도 할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 값으로 두면 되겠어요. 왜? 문제요. 특별한 응급이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서 리쿼리 메서드를 이용해서 폼의 데이터를 다시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간단합니다. 현재 폼을 나타내는 미 현재 폼을 나타내는 겁니다. 미 리쿼리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리쿼리 메서드를 처리를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 대여 내역 삭제라는 쿼리를 우선 실행시킵니다. 이 오픈 쿼리는요, 쿼리를 그냥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대여 내역 삭제처럼, 뭔가 실행이 되는 쿼리들이 있죠. 얘는 삭제 쿼리고요. 또는 뭐 업데이트 한다든지, 뭐 인서트 한다든지, 그런 이제 실행이 되는, 뭔가, 레코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쿼리일 경우에는, 직접 그 쿼리를 실행시키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앞에 우리가 앞서서 확인을 해 보았지만, 대여 내역 삭제라는 쿼리는
대여 번호가 같은 경우에 삭제를 하는 그런 쿼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쿼리였잖아요. 그래서 그 쿼리를 실행시킨다는 것이고 그 결과를 리쿼리해서 리쿼리한다는 것은 쿼리를 다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폼을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다시 표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리쿼리해서 그 결과 값을 뿌려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럼 실제로 이제 얘가 실행이 된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그죠? 대여 번호 58번이라고 있죠. 그래서 대여 테이블을 열어보면 대여 번호는 다시 디자인 보기를 보면 대여 번호 1년 번호 형태로 되어 있죠. 1년 번호. 1년 번호라는 것은 중복될 이유가 없으니까 결국 대여 번호는 유일한 하나의 숫자일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대여 내역 삭제를 누르게 되면 대여 번호 58번 여기 있죠? 다시 디자인 보기 눌러보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대여 번호, 이 대여 번호에 해당하는 값이 삭제가 되겠네요. 하나씩 삭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여 내역 삭제 눌러보면 얘 눌러보면 이렇게 일행 삭제한다고 나오죠? 58번이 삭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대여 번호 중에 58번 대여 번호가 삭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요 부분 이제 풀이를 해봤고, 그 다음에 TX 반납 일자 컨트롤의 값이 변경이 되면, 자, 다시 액세스로 들어가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TXT 반납 일자 컨트롤의 값이 변경이 되면, 자, 얘가 TX 반납 일자일까요? 예, 맞네요. 이 값이 변경이 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is null 함수를 사용해서 TXT 반납 일자 컨트롤 값이 여기 들어가는 값이 비어 있는 경우, 얘가 체크 반납이겠네요. CHK 반납 컨트롤이 선택 해제되도록 하고, 반납 일자 부분이 비어 있는 경우 선택 해제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선택되도록 하시오. 그렇죠. 말뜻 그대로죠. 반납일자 부분이 비어 있으면 여기 선택 해제가 되어 있도록 하고 반납일자가 들어와 있으면 반납되었다는 뜻이니까 선택이 되어 있도록 해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연체를 계산 프로시저가 실행이 되도록 하시오. 이것은 뭐 나중에 콜문을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자, 우선 TX 반납일자 컨트롤의 값이 변경이 되면 이때 이벤트는 before update 이벤트를 이용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before update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면 되겠어요. 자, 우선 여기서 알아두어야 될 것이 여기 문제에서 is null 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s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is null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is null 비어 있니? 비어 있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비어 있으면 여기서 TXT 반납일자 컨트롤 값이 비어 있는 경우 체크 반납 컨트롤이 선택이 해제가 되도록 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를 해주면 되고 나머지 부분을 또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is null이라는 것은 비어 있다. 비어 있다는 것은 공백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완전히 그 레코드의 데이터 값이 비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런 값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 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if 문을 적어주면 되겠죠. if 문은 앞에 엑셀에서 많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죠. 스토리텔링 하듯이 그냥 영어 문장 생각하듯이 풀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is null 함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비어 있니? is null 함수는 인수를 괄호 속에 넣어주면 됩니다. 비어 있니? 뭐가? 반납일자 필드가 비어있니 반납일자 필드가 비어있다면 자 if is null 반납일자 then 반납일자가 비어있다면 비어있니 비어있다면 그죠 비어있니 비어있다면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CHK 반납이라는 체크 상자죠 자 체크 상자의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tru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크가 해제된 상태를 false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에서 비어 있는 경우에 체크를 해제하라라고 했죠. 전태 해제되도록 체크를 해제하도록 라고 했기 때문에 체크 해제된 상태 뭐 false. 자, 그다음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else. 자, 나머지 경우 처리할 때는 else로 처리해 주면 되죠. 지금 뭐 다른 조건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CHK 반납 월 어떻게 true. 자, if 문 종결할 때는 항상 end if로 이렇게 종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종결해 주면 되고요. 여튼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 프로시저의 끝은 연체료 계산이라는 프로시저가 실행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자, 프로시저를 불러올 때는 콜 문을 이용합니다. 콜한 다음에 그냥 프로시저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콜 문. 불러온다, 호출한다 그런 얘기죠. 콜택시처럼. 자, 이렇게 연체료 계산이라는 프로시저를 불러와서 처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간단하죠. 우선 if 문, 그다음에 마지막에 콜 문, 이렇게 처리를 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네요. 반납 CHK 체크 상자, 이 반납 컨트롤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반납, CHK 반납 컨트롤이 선택된 경우, true라고 했죠? 이때는 시스템 날짜가. 자, 그럼 역시 이것도 if 문을 통해서 값을 계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조건이 두 개죠. 여기에서도 선택이 된 경우, true인 경우 시스템 날짜, 해제된 경우, false인 경우 공백이 반납일자 컨트롤이 입력이 되도록, 그 다음 연체료 계산 프로시저 콜 문으로 불러오면 되겠고요.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CHK 반납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죠? CHK 반납이라는 것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죠.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대로 값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CHK 반납이 true라면, 선택이 된 상태라면,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XT 뭐죠? 반납일자죠? 반납일자 컨트롤에 현재 시스템의 날짜, 데이터 함수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txt 반납 일자에 아무 값도 들어가 있지 않도록. 말 그대로 이렇게, 공백값, 아무 값도 들어가 있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고요. end if로 if 문 종결하고, 역시 콜 문으로 연체료 계산 프로시저 불러오면 되겠고요. 자, 아무 값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은 결국 그 값을 지워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도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이제 문제를 한번씩 살펴보아서 알겠지만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또 연습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고, 끊어버리고,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풀어보도록 하죠.